이제 소개하기 좋은 문자가 와서 이걸로 대신할게요. 김현진님 문자입니다. 사거리 그 오빠 사거리 그 오빠 콘서트에 갔는데 거기서 빛을 보았어요. 리 세상에 없는 빛. 그것은 바로 오빠들이 불러주던 노랫소리. 빠져들어서 허우적거리는 중입니다. 사거리 그 오빠 이번에 두 곡이 신곡이 나왔어요. 네 분이 들고 온 음악 선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지영님이 사거리 오빠 나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셨고 유정은님이 아 우리 오빠들 나온다 하셨는데 하지웅 씨에서 이렇게 처음 뵙습니다. 너무 네. 반갑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지현우님은 참 생경합니다. 이게 또 이게 네. 밴드의 일원으로 이렇게 오시니까. 네. 그렇죠. 송곳으로 아주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일단 우리 각자 소개부터 한번 네. 부탁드릴 거고 헤드셋 꼭 안 쓰셔도 돼요. 네. 예예. 네, 예. 쓰기 귀찮으시면은. 아 예. 네. 예. 어딨어요? 네. 저는 사거리 그 오빠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는 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거리 그 오빠에서 건반과 프로듀싱을 맡고 있는 윤채 오빠입니다. 오 윤채 오빠. 안녕하세요. 사거리 그 오빠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김현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거리 그 오빠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사해입니다. 아. 사해님은 본명이신가요? 이게 본명이기도 해요. 오, 네, 본명? 원래 한국 이름은 박세환이고요. 박세환. 근데 스페인에서 이제 제 스펠링을 세자를 AE로 적었거든요. 예. 그게 스페인에서는 사해로 불리다 보니까 오랜 시간 그렇게 불려서 지금 그게 좀 익숙해져서 네네. 저는 처음에 일본 분이신가? 아. 네. 자 지난주 사거리 그 오빠 공연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어땠어요? 콘서트를 저희가 8월 5일 6일 이틀간 하고 왔습니다. 네. 어떻게 뭐 이 팬들 만나니까? 네 팬들 만나니까 그동안의 피로와 뭐 노력들이 약간 씻겨나가는 그런 느낌? 또 그 완전 매진이었다고도 들었거든요. 네. 아 얼마나 좋았을까 다들. 아 정말 감사한 네, 그런 네, 공연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유정은님께서 오빠들 우리 또 언제 또 봐요. 콘서트 한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또 보고픈 건 안 비밀 하셨습니다. 네. 3일밖에 안 지났는데. 네. 네. 김병은님이 콘서트 후에는 어떻게 쉬셨나요? 각자의 휴식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저는 콘서트 직전에 좀 외국에 촬영 일 때문에 나갔다 왔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좀 여독도 안 풀리고 있었어가지고 그냥 콘서트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잠만 잔 것 같아요. 아~ 정말 예, 일어나서 비타민 먹고 자고 네, 유산균 먹고 자고 네. 잘 때마다 뭐 하나씩 드시네. 네네. 꼭 깰 때마다 꼭 하나씩 먹고요. 아 윤채님은? 저는 그냥 끝나자마자 들어가서 와인 한잔 마시고요. 오, 기절했습니다. 아 진짜? 네. 기절하고 일어났는데도 목이 그 안 풀려가지고 그 공연 이틀 동안 이제 하도 소리를 많이 지르다 보니까 예. 네 그래서 다행히 지금은 라디오 딱 이 시기에 맞춰서 네,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네, 공연할 때 다들 이렇게 좀 소리를 지르고 일어나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그 무대 위에서 이제 그 관객 분들의 어떤 그런 환호 예. 그리고 어떤 그런 이 호응도에 따라서 같이 약간 이렇게 열정을 불태우는 예, 더 약간 이렇게 희열을 느끼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살짝 이렇게 살살해도 되는 건데 막 소리 질러 막 이렇게 막 가고 막 이러니까 예. 아 김현중님 뭐 저는 모르겠어요. 공연이 즐거워서 그런지 이렇게 피곤하지가 않아서. 어이구. 네. 그럼 다른 세 사람 뭐가 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현주 씨가 그 말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요? 네. 아니 아니 뭐 공연 끝났다고 꼭 피곤할 필요는 없잖아요. 피곤한 분도 있고 막 좋은 분. 맞는 말이야 그것도. 사거리 그 오빠. 사거리 그 오빠. 저는 처음에 이 이름 듣자마자.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이토준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 사거리 미소년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문득 생각났는데 네 분을 보니까 네. 아 뭔가 사거리 미소년들이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이 연기할 때랑 네. 이렇게 밴드의 일원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연주할 때랑 네. 그 콘서트 할 때의 그 느낌은 연기할 때에서는 못 느끼는 그런 감정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연기할 때는 집중하고 몰입해야 되고 그걸 나중에 이제 모니터로 확인하는 거고 공연할 때는 바로 거기서 이제 피드백이 오니까 그때 오는 행복감. 그리고 어떤 게 더 세요? 장단점이 있긴 한데요. 이제 노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창작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작가가 돼서 뭔가를 창작하고 그리고 세상에 내놓고 그걸로 어떤 분들이 필요한 순간에 찾아서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로 힘을 얻는다는 것 그런 부분이 음악하는 거에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네. 하긴 뭐 작가이자 연출이자 뭐 편집도 다 하고 뭐 다 한 네. 거니까. 네. 오, 아 그런 쾌감이 있긴 하겠구나 진짜. 네. 사실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계시려나? 원래 이제 데뷔는 가수예요. 지현우 씨가. 네, 맞습니다. 더너츠. 네. 2001년. 네. 2001년이라. 2001년에 이제 그 더너츠 멤버들이 모여서 예,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문차일드라는 그 밴드의 기타리스트 예. 세션을 하고 있었고 이제 2001년도부터 이제 현중 씨랑 뭐 이렇게 다른 멤버들이 이제 더너츠 연습 기간에 예, 준비를 하고 예. 2004년에 사랑의 바보가 나왔죠. 사랑의 바보. 네. 불후의 명곡이죠. 네. 근데 그러면은 문득 궁금해지는데 그렇게 밴드 하시다가 그러니까 음악을 하다가 네. 왜 갑자기 배우 생각을? 아, 그 당시에는 그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예. 예, 그 연습생 시절이니까 뭐 돈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실은 배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단역부터. 이렇게 뭘로 데뷔를? 교육 방송에서 이제 그 청소년 드라마 이런 거에 친구 역할로 이렇게 나오다가 예. 그래서 KBS 공채 시험인데 한번 봐볼래 그래서 네 뭐 어차피 봐볼게요 떨어져도 음악하면 되니까 떨어져도 음악하면 되니까 뭐 네, 봤는데 운 좋게 합격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하게 됐죠. 아, 이 윤추님이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두 분이 형제신데 지현우 씨랑 어때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두 분 다 음악을 관심 있게 쭉 하신 건가? 아니면 집에 원래 분위기가 좀 그런가? 집 분위기 자체가요. 부모님 두 분이 일단 음악을 하셨고요. 어떤 음악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레코드 가게를 한 20년 넘게 운영을 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음악 환경 속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장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예. 이제 제가 음악이 좀 되게 재밌어 보이고. 그래가지고 나도 음악 하고 싶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너는 하루에 10시간씩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말 하루에 10시간씩 연습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현우가 친구들이랑 현우가 그때 5살인가 6살 때였거든요 막 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저도 이제 그 당시에는 초등학생 어린 나이다 보니까 예. 막 그게 샘나고 왜 나는 연습해야 되는데 쟤는 놀고 있냐? 쟤도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그날 이후로부터 현우도 이제 기타를 붙잡고 연습을 하기 시작했죠. 그 형이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어때 동생 입장에서 이 말을 듣고 첨부하거나 수정할 게 있나요? 아니요. 뭐 어쨌든 간에 부모님 두 분 다 음악을 하셨어서 예. 원래 저도 지금 연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아역분들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이 본인들이 이제 원래 꿈이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이제 본인들의 이제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압적으로 강압적으로 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 끝나면 저녁 10시까지 기타를 쳐야 되는 예. 친구가 놀러 와도 일단 이제 연습하고 숙제 다 끝난 다음에 놀아 약간 이런 분위기가 조성됐었죠. 그럼 그게 몇 살부터인 거예요 정확히 두 분이? 저는 한 9살 때부터 이제 그렇게 연습을 거의 이제 스파르타식으로 했던 것 같고요. 네 현우도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악기 하려면 그 정도부터나 해야 되나? 그 시기에 하는 게 속도가 빠르죠. 네, 우리가 왜 언어도 어린 나이에 배울수록 더 빠르잖아요. 예.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형종님과 사회님 두 분의 얘기 한번 줘볼게요.
어때요? 일찍부터 하면 훨씬 좋나요? 악기는? 저는 일찍부터 안 했어요. 언제부터 했어요? 원래 고등학교 때 공부하다가 예. 수능 망쳐가지고. 수능을 망쳐서? 네. 아. 근데 취미로 이제 음악학원 다니고 있었는데 뭐 시험합과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붙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연락이 와가지고 현우 씨가 만나게 되고. 사유 씨. 예, 저는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은 해요. 확실히. 왜냐면 나이가 지금 계속 먹어가면서 보니까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거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집중도와 함께 같이 성장이 좀 빨리 되지 않나 싶어서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음악은 시작을 했었었고요. 언제 몇 살 때요? 전 6살 때 바이올린으로 시작을 했어요. 뭐 다들 뭐 일단 네. 그 한 자리 수 때 시작을 하네. 한 분 빼고. 아 이럴 수가. 그렇구나. 아니 또 이 시간 그 청취자 중에 많은 분들이 또 부모님이시기도 해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윤철 씨 하면은 아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국내 키보디스트로서는 뭐 압도적인 분 아닙니까? 넥스트 출신이시기도 하고 이 신스 쪽으로는 뭐 거의 열심히 아니세요? 하고 탑? 있습니다. 그냥 키보디스트라는 어떤 그런 네임명 자체를 제가 거의 뭐 처음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1호 키보디스트 1호. 네, 그러니까 이제 키보디스트 우리나라에 훌륭한 키보디스트 분들은 되게 많으신데 예. 이제 개인 솔로 앨범을 내고 그 솔로로 활동을 하고 이런 적은 제가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멋있다. 맞다. 그것까지 물어봐야겠다. 일찍부터 했잖아요 악기를. 근데 나 이걸로 계속 해도 될 만큼 재능이 있구나라는 걸 언제쯤 알게 돼요? 뭘 계기로? 제가 중학생 때 예. 그 체육회가 이제 학교에서 체육 회를 열잖아요. 예. 그럼 이제 전교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운동장에 그렇겠죠. 예, 이렇게 있는데 그때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 체육 시간이 끝나고 체육회가 끝나고 마지막에 한 시간 동안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운동회 때 학생한테 한 시간 동안 라이브.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현우는 그때 기타를 쳤으니까 같은 학교였어요? 아니요. 저는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이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가 있고 초등학교가 바로 붙어 있었어요. 붙었어요? 네. 그래서 현우가 거의 반강제적으로 끌려와서 네, 같이 연습하고 막 하고 이제 라이브를 했으니까 그래서 예, 그때 굉장히 많은 그 신선함 뭔가 재미를 느끼고 네 이걸 계속 앞으로 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악 영재들이네. 저는 거의 그 강제예요. 그래 잘 어지간히 잘 하니까 네. 또 형이 됐고 네. 그죠. 어릴 때는 부모님이 혼내면 하잖아요. 우리 새 앨범 얘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앨범 싱글로 알고 있는데 맞죠? 디지털 싱글? 네. 네. 누가 대표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소개 좀 해줘 빨리. 네. 소개? 네. 네. 앨범 소개. 생각한 게 있었는데 갑자기 물어보고 당황하셨나요? 일단 하고 있어봐요. 내 중간. 김형중님이 도중에 끼어들기로 약속을 하고. 네. 그럼 지현우님이 먼저. 네. 저희 산책이라는 앨범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양평에서 한 달간 합숙하면서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만든 그런 노래입니다. 오. 네. 양평에서 합숙을 하다가. 네. 무슨 일이 있어서 이걸 노래로 만들자 그런 거예요? 저희가 양평에서 매일 같이 이제 따로따로든 같이든 산책을 하고 뭐 등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음악 얘기도 하고 같이 음식도 만들어 먹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계속 작업을 했거든요. 양평에서 주로? 네, 양평에서 한 달간 이제 렌트를 해서 집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생활을 했었죠. 네. 그래서 그때 예.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나는 이 음색을 눈치를 못 챘어 지금. 깜짝 놀랐네. 예. 아무튼간에 그렇게 긴 합숙을 한 게 되게 처음이라서 예. 사실 서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두 개 있던 얘기도 하고 결성 이후로. 네. 그 당시에 모든 그런 감정들이나 뭐 했던 뭐 여행 뭐 그런 것들 다 담아서 네, 이번 앨범으로 소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결성 이후로 가장 많이 이제 함께 합숙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서로에 대해서 새로 알게 된 것도 많다고 하셨는데 새로 알게 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 좋은 거. 예, 아무나 한 명 찍어서. 형이 요리를 윤채 씨가. 네. 예. 잘 하더라고요. 전혀 몰랐어요.
아, 예. 네. 그걸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그때는. 네. 뭘 해주셨어요? 뭐 떡볶이도 뭐, 떡볶이 뭐 골뱅이 비빔면 뭐 제육볶음 뭐 예 뭐 먹을만 먹을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원래 사실 생전 요리 약간 서먹서먹했거든요. 어 왜? 어떤 것 때문에요? 그냥 아무래도 형이다 보고 보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모인 게 예. 막 중고등학생 시절에 모여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밴드를 시작한 게 아니라 다들 사회적으로 이제 성숙해져 가 있고 거의 이제 뭐 30 이제 중반이 넘어서 이제 서로를 알고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조심 서로 이제 서로. 약간 예,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형이 이제 음식을 해서 딱 덜어주고 야 일로 와봐 어. 먹어봐 입에다 넣어주고 하니까 어. 아무래도 넣었어? 뭐. 예, 편해지죠. 그러면은 형님 씨도 또 물어봐야지. 그러면은 새로 알게 된 거 중에 제일 나쁜 거 제일 나쁜 거 한 사람 찍어서. 일단 왜? 잠깐만 내가 또 끼어들게. 아 나한테 된다.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된 것 중에 이건 몰랐는데 이건 진짜 정말 최악인 것 같다. 최악인 것 같은 거는 서로의 시간대가 완전 달라요. 아, 네 이게 아, 같이 생활시간. 이게 공동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시간표라는 건데 각자가 원래 사는 방식이 틀리다 보니까 저는 다르구나. 밤을 못 새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뮤지션 형입니다. 아침 형인가요? 네. 보통 오, 근데 밤에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원래 작곡도 5시에서 7시 사이에 작곡해요. 저녁 5시에 7시 사이에? 네. 아니 아침 새벽에. 아침 해가 떠오를 때가 제일 좋은 에너지가 있어요. 장난 아니죠. 세상이 다 깨어나잖아요. 예. 제일 고요하고. 어이구. 그 시간을 제일 좋아해요. 네, 엄청 네. 행복해하거든요. 아침의 고요함을. 근데 합주는 그럼 어떻게 해요? 합주는 저녁 시간에 해도 그 예. 넘어가는 시간을 안 해요. 언제 주무세요? 저를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어요. 저희 밴드에서. 언제 주무세요? 전 자는 건 보통 10시에서부터 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작업을 하다 보면 뭐 12시 뭐 1시 막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이미 이제 눈빛에서 그게 이제 나 잘 시간 됐어가 이제 나오는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렇게 완성된 곡입니다. 사거리 그 오빠의 산책 신곡이죠? 네. 자, 이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내 안에 고민들 잠시 멈춰 조금 뒤로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 이 방금 사회 씨 말씀을 듣고 나서 들어서 그런가? 네. 아침 5시에서 6시 사이에 만들어진 곡 같습니다. 아. 대단히 상쾌하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좋다. 감사합니다. 김명진 님이 노래 중독성 대박. 어느 생각 어디로 가 볼까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해 주셨어요. 자, 오늘 사인조 밴드 사거리 오빠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자, 2004년입니다. 1일 시트콤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지현우 씨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바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 GPD 금단 현상까지 몰고 왔던 이 시트콤의 제목 뭘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올드 미스 다이어리, 2번 바닷마을 다이어리, 3번 프린세스 다이어리. 오이 3번 같은데.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리 3부로 가겠습니다. 허재훈 씨요. 3부로 돌아왔습니다. 초대석 코너 이 맛에서 한다. 오늘
최근에 산책이라는 앨범 새로 발표했습니다. 4인조 밴드 사거리 고오빠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광고 나가는 동안에 네. 보는 라디오가 보통 지금도 그렇구나 이렇게 부감으로 네. 위에서 이렇게 우리 다섯 명을 다 한꺼번에 보여주잖아요. 네. 네. 이거를 보고 우리 어디 갔지? 어떤 분이 못 찾겠다. 어떤 분이 정상회담 분위기라고. 근데 남자 다섯 명을 모아놓고 이걸 부강으로 찍으면은 네. 예 브래드 피트랑 톰 크루즈가 앉아 있어도 정상회담처럼 보입니다. 아, 네. 아무튼 사거리 고오빠 아까 제가 잠깐 한번 광고 나가는 동안 여쭤보긴 했는데 2019년에 계약을 해서 네, 2020년에 첫 앨범이 나왔고 네. 아, 처음에 이 이름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희가 같이 이제 그 연탄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어허. 예, 뭐 술 한잔하면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의견들을 얘기하다가 나온 이름이에요. 그냥 서로의 의견을 얘기하다가 그럼 제가 처음에 사거리라고 했는데 사거리까지 나왔어요. 네, 왜냐면 이제 네 명이 각자의 다른 음악을 해오면서 그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 다른 인생을 살아온 네 명이 만났다? 그럼 난 사거리가 생각나는데 그랬더니 현중이가 그 오빠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 오빠. 그것도 모르겠어요. 뭔가 오빠에 대한 로망 아닐까요? 저는 근데 좀 생각 없이 갑자기 훅 생각나는 것들이 좀 많아서 네, 그냥 툭툭 이렇게 나온 그럼. 단어가 그때 그 오빠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저희 이제 그냥 편하게 이야기 있을 테니까 네. 아무 때나 끼어들어서 알겠습니다. 말씀이셔도 되는 걸로 네. 예. 누구의 허락도 받을 필요 없습니다. 네. 8010 쓰시는 분이 요즘 더워서 입맛이 너무 없는데 사급바 오빠들 최근 맛있게 드시는 음식이 뭘까요? 이거 윤추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요리에 일가견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저는 최근에 그 명란 크림 파스타에 빠져가지고 이걸 만드세요? 네, 네. 어이구. 그래서 요즘 그걸 너무 열심히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원래 그 골뱅이 비빔면을 이제 더우니까 예. 자주 만들어서 먹다가 이제 좀 약간 지겨워져가지고 예, 뭘로 바꿔볼까 하다가 명란 쪽으로. 어때요? 이거 먹어본 적 있는 분 있으세요? 아니 저희는 아직 못 먹었어요. 아직 못 먹었어요? 네. 이제 다음 합숙 때 제가 한번 만들어주려고. 김명진님이 현우 오빠는 주로 어디서 산책하시나요? 저는 뭐 산을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네, 청계산도 가고 네, 북한산도 최근에 또 다녀오고 산책이라기보다는 등산이네? 네 근데 이제 조금 저는 급하게 안 올라가고 조금 천천히 느리게 좀 가는 편이에요. 오 네. 이유가 있나요? 그게 좋더라고요. 그게 좋아요. 예, 약간 이렇게 옛날 라그네 느낌으로 저기 계곡 있으면 가서 머리도 좀 담그고 발도 담그고 약간 그러면 되게 약간 뭐가 씻겨져 나가는 네. 정수리가 아. 이렇게 뻥 뚫리는 그런 느낌? 표현 좋다. 네, 그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홍장성님이 또 이 현우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 같은데. 네. 이 예정된 뭐 드라마나 영화가 있는지 여쭤보시네요. 네, 지금 얘기 중인 드라마는 네, 지금 있고요. 오? 네, 네. 올해 궁금하다. 말부터 잘 되면 이제 올해 말부터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현우 씨가 이렇게 그 연기 생활 쪽으로 빠진 동안에는 다른 분들은 그럼 뭐 하세요? 각자가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가수 활동을 할 때는 또 저희들이 또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활동도 중요한 부분이라 예 쉬는 동안엔 경제 활동도 하고 그 외에는 이제 아무래도 기약 파트들이 저희 세 명이다 보니 예. 음악적인 거 교류도 따로 하고 있고요. 음악적인 교류로 하면 네 뭐 곡 같은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모티브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라인들을 만들고 정리하고 근데 주로 그러니까. 정리를 윤채영이 좀 해주고 현우가 이제 네. 뭐 드라마를 찍거나 예? 뭔가 이제 그 다른 대외적인 일이 있을 때 이제 저희 세 명이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음악적인 부분들을 많이 예,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셋이 뭔가 그 음악적인 교류를 한다. 네. 그런 교류 말고 뭐 이렇게 재미난 교류는 안 하나요? 네, 그게 아니. 굉장히 바빠서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예, 네, 10시에 자니까 그래요. 10시에 자니까. 아까 누가 모 님이 게시판에 그래서 요즘은 초등학생도 10시에 안 잔다고. 아.
뭐 제가 아직도 키가 덜 자란 것 같아요. 네. 네.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아, 3020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사회 씨에게. 네네. 페루에 다녀오셨다면서요. 페루 어떠셨나고 여쭤보시네요.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예요. 세상에서 눈에 담지 못할 정도로 아름답고 눈이 좋아져요. 페루 가면은. 일단 가시거리가 굉장히 넓고 그걸 담아야 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눈에 담다 보니까 시력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여행으로는 아마 제가 죽기 전엔 다시 한번 또 갈 나라일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았어요? 감동적이에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뭘 계기로 가신 거예요? 저는 이제 다른 타 방송국에서 하는 다큐멘터리 때문에 나갔는데요. 예. 그 총 4회 분량의 거를 촬영하러 호스트로 나갔습니다. 예. 제가 아무래도 스페인어가 능통하다 보니까 네, 호스트로서 어떤 약간 기량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가게 된 거고요. 네. 어땠어요? 진짜 그 사실 네. 촬영 때문에 어디를 가서 네네. 거기서 뭔가 그 감동 같은 걸 받는 건 쉽지 않거든요. 이게 진짜 그쵸. 이게 나는 이게 진실이란 말을 꼭 듣고 싶어. 네. 그러니까 방송 내용이라든지 촬영할 때는 많이 힘들어요.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근데 이동 거리가 길고. 아 그게 있겠구나. 네. 아무래도 갈 때마다 풍경이 정말 살짝만 고개 돌렸다 다시 돌려도 새로운 풍경이 나와요. 이거를 제가 표현할 수 있으면은 좋은데. 아마 상을 받을 정도의 책을 써도 될 정도인데 저는 아마 너무 행운이었었던 거예요. 거기서는. 아 근데 네. 저희한테는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 네, 그 이렇게 보통 이제 그런 그 카메라가 이제 딱 들어와가지고 이거 애벌레 드세요 그러면 애벌레 먹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다고. 먹는 것 때문에 좀 힘들었구나. 네 결국에는 고산지대는 물이 끓지가 않아요. 4,700 정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 이제 권유하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걸 먹다 보니까 여러 균에 세균에 감염이 돼서 제가 한 달을 넘도록 설사를 계속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카메라 앞에서 얘기 아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 잠시만요 여기다 네 하고 막 네 2938 쓰시는 분이 스페인어로 인사 한마디 해달래요. 네. 스페인 잘하시나고 하시니까 네네 Hola buenas tardes estamos aquí en una estación de radio se llama Hojiong Show bueno muchísimas gracias para escucharnos y divertimos 오, gracias. 뭔가 잘한 것 같아. 아니 이 카메라 보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보통 이제 이 남미 쪽이나 이태리 쪽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손을 많이 쓰잖아요. 네네. 손 쓰시면서 이렇게 하시니까 되게 현지 분 같았어요. 아 잠깐. 감사합니다. 오, 네. 오 멋지다. 네, 알겠습니다. 페루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네네. 우리 사실 제가 지금 그 네 분 보면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데 이 엉뚱하기로는 김용중님이 제일 엉뚱한 것 같아요. 다른 세 분도 사실 인정하시죠? 네. 네. 어때요? 그 이 다른 세 사람과 어울리기가 편하고 좋습니까?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아, 저 그리고 이거 헤드폰도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달라고 하고서. 네. 어 맞다. 네. 왜 달라고 그랬어요? 패션으로. 아 죄송합니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실 아까 나만 헤드폰이 없다 그러셔서 제가 너무 신뢰되는 일인데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찾아서 들었는데 결국에 목에 걸고 있어. 알겠습니다. 우리 또 다시 음악 얘기로 돌아와서. 네, 네, 네. 신곡 중에 또 다른 곡이 이제 처음 마주하는 감정. 네. 네. 이 곡은 또 어떤 곡이죠? 이 곡은 이제 김현중 씨의 어머님이 그 육아 일기를 쓰신 게 있으셔가지고 그걸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네, 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첫 이제 제가 딱 좋았던 게 저희 첫 가사인데 점점 사랑이 길어만 가 널 바라보면 내 날 쳐다보고 벙긋 웃으면 온몸이 녹는다 이런 글이 요즘에
들어본 표현 중에 가장 좋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걸 노래로 좀 만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거기에서 이랬을 때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그래서 물어봐서 이제 형들이 다들 또 각자 또 글 쓰고 저도 쓰고 이렇게 해서 예, 만든 예, 그런 노래입니다. 방긋도 아니고 벙긋이잖아요. 예, 벙긋이 네. 저는 좋더라고요. 아니 그 이 일기의 주인공인 형수님 한번 벙긋 웃어주세요. 카메라 보면서 한 번만 웃어줘. 벙긋 카메라 카메라 이쪽에 아니, 여기 카메라 형수님 있어요. 형수님 나오고 있나요? 나오고 있어. 네.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위대합니다. 네.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바다보다 깊고 네. 하늘보다 푸르고 네.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에. 우리 사거리고 오빠의 신곡입니다. 처음 마주하는 감정 듣고 올게요. You're my sunshine. 꽃이 피든. You're my starlight. 아,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이진희 님이 점점 사랑이 길어만 간다는 표현 들을수록 좋아요. 보통 깊어진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도 사극바 오빠들 길게 길게 사랑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혜우님 표현이 참 맞네. 노래가 정말 곱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곱다 진짜. 8513 쓰시는 분이 콘서트에서 현우 오빠의 귀염이 폭발했는데 그런 스윗한 멘트와 율동은 준비하신 건가요? 아니면 즉흥? 완전 심쿵했어요 하시는데 네. 보통 이제 그 춤이라든가 네. 댄스라든가 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율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관객이 본 게 율동이었던 거예요. 예, 율동이에요, 율동. 어떤 걸 하셨길래? 아, 그냥 막 이렇게 어깨 흔들고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게 예, 그냥 그 순간적으로 이제 막 너무 열광해 주시고 막 이러니까 예, 그 가사에 맞게 그냥 작은 율동들. 아, 예. 그냥 준비한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냥 리액션으로 이렇게 나오는. 예. 사람들이 너무 좋았나 보다. 네. 류현희님이 사인님의 웃음은 행복을 담아주는 미소. 아, 보는 사람도 기분이 엄청 좋아져요. 미소 천사. 파이팅해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우리 그 현중님의 미소에 대해서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 어때요? 지현우 씨가 사실 제일 우리 사거리 오빠의 신곡이나 네. 아니 뭐 이제 팀 자체나 이런 홍보를 네.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담당을 하고 네, 이제 뭐 CD를 돌린다던가 뭐 아, 이런 네. 그렇죠. 그거를 지금 앨범 나올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하고 있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섭외된 이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섭외율이 좀 많이 올라가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예, 직접 이렇게 얼굴 보고 이렇게 드리면 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어때요? 이런 노력의 다른 세 분은 좀 예. 충분히 고마워하시나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방송국 자체에 못 들어옵니다. 이게 네. 왜? 저 아는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어가지고. 오. 예. 방금까지 스페인어 하시다가 왜 갑자기 사투리하세요? 아닙니다. 네, 꾹꾹 참고 있었죠. 네. 꾹꾹 참고 있다가 방금 이렇게 레드선에서 서로 편하게 하셔도 돼요. 네네. 왜냐하면 현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배우로서도 그렇고 이제 옛날 DJ도 했었고 해서 이렇게 보고 웃으면서 이렇게 전달해 주면 너무 이쁘잖아요. 이게 너무 감동스럽고 예쁘게 샀으니까 또 예사에 네. 생겼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누구십니까 이렇게 되니까. 네. 네 그렇죠. 아유, 말씀을 그렇게 하셨네. 아니 현종님은요? 네. 전 동네에서 그 이번에 굿즈 같이 메모지 만들었거든요. 오. 그 제가 자주 다니는 뭐 음식점이나 뭐 운동하는 데 가서 드리고 들어보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판촉에 도움이 되나요? 네.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들어는 보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뭐 아 피드백도 주세요. 네. 뭐 약국 이런 데 자주 가니까요. 약국이요? 네. 아, 그렇지. 약국이 늘 이제 음악을 틀어놓으니까. 아니요. 약을 제가 사. 윤채 씨는 이런 그 지금 팀원들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떤 또 활동을 펀척 활동하셨습니까? 아 저는 그 우리 동생이 방송국에 들어가기 전에 심의를 받기 위해서 CD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집에서 열심히 CD를 구워서 네, 전달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싱글이라서 네네네 아,
그럴 거 있네요. 아 왔어요 드디어 김지영님께서 현중 오빠 미소는 블랙홀. 아 블랙홀 미소. 어이 오 다섯 명 중에 혼자 웃었어. 남들은 웃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지현우 씨는 연기로선 이미 그 상도 많이 받았었고요. 네, 사실 네. 대상도 받았었고요. 네. 이 밴드로 상을 받고 싶지 않아요? 아유 그럼 감사하죠. 어떤 상 받고 싶어요? 뭐 우선은 신인상도 받고 싶고. 네. 그래서 뭐 올해 뭐 대중가요 뭐 이렇게 선정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이 어때 다른 분들도 이런 상 욕심 한번 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냥 상보다는 그냥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다. 많이 들어주면 좋겠다. 네. 오 어떠세요? 뭐 저는 상도 너무 좋지만 그 왜 그 뭐죠 길이 남을 뭐 100곡 중에 한 곡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어 예예. 예. 네 그런 거에 좀 들어가면 되게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뭐 네. 한국의 대중음악 뭐 이렇게 100곡 네, 명반 뭐 100곡 이렇게 아, 멋있다. 네. 뭐 벌써 포부 자체가 남다르네. 네. 약국과 달라요. 아니 나 결국 많이 들어야 되는데. 김명진님께서 다음 공연 계획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어, 누가 예, 인천 씨가 말씀해 주실까요? 어, 다음 공연이 지금 아직 이제 그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여서 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아마 뭐 저희가 최대한 빠르면 빠를수록 좀 뵈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아직 언제가 될지는 미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벌써 마칠 시간 됐는데. 아, 빠르게. 네. 빠르게 현우 씨부터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네. 어, 팬 여러분 정말 예, 감사합니다. 예, 더위 잘 보내시고 어, 좋은 날, 네, 좋은 곳에서 또 뵙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어, 저희 사거리 그 오빠 어, 많이 들어주시고요. 어, 태풍 어, 모두 조심하시고요. 네, 태풍길 피해서 산책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허지웅으로 삼행시 가겠습니다. 어, 오요. 네. 허. 허. 허허, 이거 참. 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웅웅 웅크리지 말고 일어 나가 건강하세요. 오 웅크리지 말고 일어나 나가 네. 산책하라는 거죠. 그래서 네. 조용했구나. 한참 그 생각하고 어저께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서희 씨. 네, 허지웅 쇼 1부에서 뉴스에서 얘기해줬던 것처럼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모든 저희 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코로나 많이 건강히 유의해 주시고요. 태풍 카눈이 올라오고 있다니까 태풍 피해 없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끝까지 멋있다 다들. 자, 돌발 퀴즈 정답 1번 올드미스 다이어리였습니다. 아, 다시 보고 싶은 시트콤이에요. 우리 류현희님, 김현진님, 4520 쓰시는 분 축하드려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유쾌한 그리고 너무 좋은 음악 하고 있는 사연조 밴드 사거리 그 오빠와 함께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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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에러, 에러.